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진천의 농다리가 충북 지역별 관광지 검색어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네.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와 한 내비게이션 앱이 함께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4월부터 6월까지 충북의 관광지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된 곳이 바로 농다리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천년의 신비를 품고 있는 진천 농다리지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관광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CJB 모닝와이드 오늘 첫 번째 소식 안효선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천에 새롭게 문을 연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일제강점기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생겼습니다. 바로 진천의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님의 기념관인데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식으로 개관을 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해 할 이상설 선생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뭐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지만 제가 이분을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태극기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바로 보제 이상설 선생님인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준 스승이고 또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죠. 이분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차게 소개해 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군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홍재입니다. 그동안 이상설 선생님의 기념관이 제대된 기념관이 없어서 이상설 선생님의 업적과 생애를 아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기념관이 올해 3월 31일 날 개관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돼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나라 최초의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웠던 독립운동가 보제 이상설 선생은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광복되지 않은 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항일 애국지사인데요. 그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진천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상설 기념관은 그가 순국한 3월 31일 고향인 진천에서 개관했습니다. 오랜 시간 진천 군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각별한 애정을 담아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 기념관이 더 웅장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약간 모양이 특이한 것 같아요. 양쪽도 서로 다른 것 같고요. 보기에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네. 현대식과 전통 건축 양식. 실제로 보제 선생님께서는 당시 전통과 개혁의 바람 속에서도 전통의 학문인 성리학의 최고봉이었고 그리고 신학문인 수학과 과학 그리고 국제법 등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최정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해석은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것, 전통과 개혁이 어우러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상설 선생의 학자의 모습도 담았다는 기념관.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그의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기념관 입구에 결연한 표정의 흉상이 맞이해 주더라고요. 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딱 우리 이상설 선생님의 흉상이 보이네요. 네, 오. 이상설 선생님은 헤이그 특사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셨고 고위 공직자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일본의 자금과 친일파들에 의해서 울산의 격이 체결되자 과감히 고위 관직을 떨쳐버리시고 이곳에 전 재산을 처분하셔서 독립운동의 여정을 떠나셔서 연해주에서 순국하실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시대에 함께하는 느낌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도 마음속엔 늘 그의 가르침을 품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민족의 스승이었던 이상설 선생. 어릴 적부터 배움이 남달랐던 그는 여러 학문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의 마음도 깊었는데요. 그동안 헤이그 특사 중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던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조국을 위해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더라고요. 우리 이상설 선생님이 이제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하셨다면서요. 네.
어려서부터 천재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곳에서 저기한 것이 아니라 7살 때 서울로 양자로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나 13살 때에는 이곳에 계신 아버지하고 서울에 계신 양부마저 한 달 사이에 다 돌아가시고 타고난 그 천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25세는 예. 과거 급제의 조선의 마지막 과거의 급제를 하셨고 성균관 교수 겸 관장을 지내다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일했던 그는 교육에도 힘썼는데요. 여기는 무슨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상 선생님이 그 과거 급제한 이후에 관직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학문을 접하고 영어, 러시아어에 법률과 수학까지 공부했다는 이상설 선생. 네, 많은 분들이 이상설 선생님을 독립운동가로 알고 계시지만 네. 그 전에 우리 또 근대 교육의 아버지셨잖아요. 네, 네. 보니까 여기 직접 쓰신 책들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동양의 학문만이 아니라 서양의 수학, 과학, 교육의 개척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수리, 산술신서, 그리고 화학계몽초, 근대 물리학책인 백승호초, 위당정인보 선생님은 천재 중에 천재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수학이라든지 과학의 교육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죠. 일본 애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근대 수학과학 교육을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설 선생님이 1896년 성균관의 교수 겸 관장으로 계실 때 수학과학 과목을 정식으로 과목으로 편제를 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상설 선생. 망명 후 최초의 신학문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설 기념관도 이 서전관, 서숙관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만큼 이 서전서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엄청난 의미가 있죠. 이상설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 나라를 잃은 것이다라는 걸 절감을 하시고선 이곳에 전 재산 6만 평을 팔으셔서 만주에 세운 최초의 항일 민족 학교가 서전서숙이죠. 여기서 나온 학생들은 학생이라기보다는 그대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니까요. 이 서전서숙은 선생님이 헤이그 특사로 가시면서 폐교가 됐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후로 명동학교, 한민학교, 신흥무관학교로 그 정신이 이어진 것이죠. 서전서숙은 만주로 이주한 한인과 자녀들을 위한 신식 교육기관이었는데요. 관직에 있을 때도 을사늑약을 맡고자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상설 선생님이 올린 이 상소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상소문을 올린다라는 것은 네.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소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제의 황무지 개척 요구에 대한 반대 상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순사직 상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는 일본이 전 국토의 3분의 1을 그냥 가져가겠다 이러한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짚어가면서 대안을 제시한 상소가 일제의 황무지 개척 반대 상소가 되고 밑에 것은 을사 오적들이 을사늑약을 결국은 이루게 되자 선생님께서는 나라가 망해가는 길인데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목숨 걸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올린 일제의 만행을 알리려 헤이그로 향했던 그는 이후 병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토록 사랑하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는데요. 이 헤이그 특사를 핑계로 삼아서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이가 고종 황제를 협박하여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그리고 이분들이 없는 특사 세 분이 없는 곳에서 재판을 열어서 이의종 열사와 돌아가신 이준 열사를 무기징역에 처했고 그리고 선생님은 정사로 가셨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올래야 돌아오실 수 없었죠. 그러나 선생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신 것이었죠. 무대는 헤이그에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연해주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48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그를 기리기 위해 기념관 옆에는 아주 특별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최선 씨, 이 국기 개양대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시겠어요? 와, 글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고개만 들어서는 잘 안 보이고 몸을 완전 뒤로 젖혀야지 보이는데 그래도 한 50미터는 되지 않을까요? 아, 어림잡아서 비슷하지도 않았는데 예. 사실은 이 국기 개양대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설 선생님의 순국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학술 세미나를 열어서 이상설 선생님의 순국일을 3월 31일로 확정을 했거든요. 윤 2월 9일. 이것을 바로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냐고 진천군에서 공모한 결과 국기기양대를 33.1m로 하자. 이런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를 33.1m로 했고 다르게 각기 나와 있는 순국일은 3월 30일이 맞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 높이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상설 기념관에 다다랐다는 신호. 인근의 생각까지 그의 생애를 한 번에 만날 수 있게 된 건데요. 단일 독립운동가 기념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상설 기념관을 찾아오신 분들이 네. 또 그냥 가시면 안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곳을 찾아왔는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이상설 선생님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1975년에 다른 곳에 건립되었다가 이쪽으로 옮겨놓은 사당인데 때마침 곱게 피어난 무궁화마저도 선생님을 기리는 듯한데요. 광복이 되기 전까지는 나라로 돌아오지 않겠다던 그의 다짐을 듣고 나니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라를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상설 선생이 태어난 생가도 찾아가 봤는데요. 진천 군민들이 보지의 이상설 선생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집이 있었던 터이고 또 여기서 태어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이상설 선생님이 태어나셔서 7살 때까지 생활한 생가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린 이상설 어린 소년이 여기서 뛰어노는 게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 당시 조선의 최고로 가는 학자가 되고 독립운동의 대부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이상설 선생.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 그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이상설 선생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제대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까지는 그동안 우리 이상설 선생 기념관이 제대로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기념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휴일이나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리 생거진천 이상설 기념관을 찾아주시면은 언제든지 대환영이니까 앞으로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천으로 오셔서 이상설 선생님과 그 역사를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네, 충북 진천에 있는 이상설 기념관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까지 한번 네. 만나봤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동안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던 이상설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상설 기념관은 고사리 손으로 돼지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이부터 300여 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성금 그리고 기업들이 통큰 기부 행렬 등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오랜 염원 끝에 완공이 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독립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교육의 아버지 보재 이상설 선생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